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부의 툭툭졸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차트를, 오늘 옷걸이 차트를 만들었죠.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어요. 근데 여기 오늘 변곡점인데 오늘 또 하루 종일 아래 위로 움직였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힘이 약한 그 거래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이 분봉을 보면 11시 정도에 눌렀다가 그죠? 확진자가 눌렀다가 다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간값이랬잖아요. 중간값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내일까지는 또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종목이 올라갈 때 그 현금화하는 전략을 꼭 그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. 지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종목을 줄이고 현금화 갖고 있는 전략, 종목이 올라오는 대로 종목을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막 얘기했을 때 파는 거죠. 그래서 현금화 가지고 있는 전략을 쓰면 돼요. 거래소 같은 경우 플러스 2포인트거든요.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. 오늘도 하루 종일 10시 이후에 좀 급락이 좀 나왔다가, 이건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는 소리에 급락이 나왔다가 또 머리를 맞고 위에서 버금고 있어요. 신겹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힘이 옛날같이 쏘아 올릴 때 힘하고 지금의 힘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서 이 자리는 중간값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 중간값 아직 변곡점이다, 변곡점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강하게 뻗어 올라갔으면 약간의 힘이 더 있었을 건데요. 오늘은 그 보합선, 강보합선에서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, 종목들을 사지 말고 줄이는 전략, 현금화 가져가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9월달까지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9월달까지 시장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최근에 우리가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. 매도 물량들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프로그램 자체단들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. 예, 거래소도 보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매단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볼게요.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파란 게 매도고요, 빨간 게 매수잖아요. 6월달부터 시작해서 매도 물량이 프로그램 쪽에 되게 많이 돌아요. 근데 이 코타기 프로그램 쪽은 더 낮다는 얘기죠. 거래소는 어때요? 거래소는 매도 물량이 되게 많고 그렇다고 번갈아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다는 얘기예요. 프로그램 자체가.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샀냐 누가 팔았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왜 거래소는 물량들이 매도 물량들이 많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예.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. 매일같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메이저들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생각보다 물량들을 많이 접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도 우리가 매도량을 봤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게요. 오늘 거래소는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 금액별로 한번 보면 오늘은 외국인들은 네이버 쪽, 그 다음에 카카오, 셀트리온, SK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기관은 어떤 걸 좀 많이 샀냐, SK하이닉스, LG화학, 기관들 LG화학을 좀 많이 샀고 LG디플 를 샀다 이렇게 보여주고요. SKC 이쪽으로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보험 한번 볼게요. 보험은 LG화학, 오늘 LG화학이 잘 갔잖아. SK하이닉스 그죠? 네, 이렇게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오늘 뭐 확정은 뭐 아닌데 잠정치로 보면 누가 어떤 업종을 많이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. 이게 8월 1일부터 8월 2일부터 어제까지 8월 26일까지 오늘 아직 그 확정이 된 게 아니라 8월 달에 많이 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개인들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SK하이닉스를 8월 달에 개인들이 많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SK하이닉스 그죠?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, LG화, 현대차, 삼성 SDI, 카카오, 삼성전자 우선주 이쪽 LG화 우선주 이쪽에 매기가 많이 들어왔고요. 삼성전기.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코덱스 200, 그 다음에 LG전자, 그 다음에 KB금융,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. 기관들이 많이 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버러지, LG전자 그죠? 예, 그 다음에 유가, 기관들이 왜 유가를 자꾸 많이 사는지를 모르겠어요. 최근에 기관들이
유가에 관심이 있는지 유가 들어오는 거 봐봐요. 예. 유가 선물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. 예, 기관들 봐봐요. 이 수급 봐봐요. 예. 그죠? 예. 유가가 바닥이긴 해요. 예.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경제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유가가 한 42달러, WTI 기준 42달러. 근데 어제 좀 올랐었잖아. 어제는 그 허리케인 태풍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정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유가가 지금 약간 선물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. 유가가 WTI 기간 43.40달러. 예, 요 자리거든요.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 허리케인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정유 공장이 많은 시설들을 강타할 수 있다.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조금 선물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보이거든요. 예. 그렇듯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을 잘 봐야 되거든요. 예. 중국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하고 식량의 수입을 되게 많이 해요.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유가가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데 이거는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, 그죠? 정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, 허리케인이 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심리적인 지수대라 이쪽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레버러지를 원유 선물을 많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. 예, 그렇게 보여져요. 예, 예, 원유 선물을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예. 자, 그 다음에 SK텔레콤, SK텔레콤도 많이 사고 넷마블, 예, 거래소는 기관들이 많이 사요. 넷마블, 뭐 이거 현대차, 아무래도 퍼시픽 이런 거 많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코스닥은 또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시젠, 그죠? 시젠 같은 건 중간값에 있다는 거잖아요. 중간값 이 매매가 되게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중간값 매매는 웬만하면 하지 않은 게 좋아요. 썰브레인 홀딩스 개인이 산 거는 다 힘을 못 봐요. 제넥슨 하나 힘을 보고 엑세스바이오 이런 거는 무섭잖아요. 왜 개인들이 이런 걸 건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예. 그다음에 미투젠, 예, 이런 것들, LBL바이오, KMW, 그다음에 오니가이패스, 유바이오로직스 이거 봐봐요. 개인들이 많이 산 것들 8월 달부터 개인들이 많이 산 거 보면 다 급등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. 제발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은 손해보거든요, 이런 거는.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것보다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 보면 돼요. SK, 셀트리온 헬스케어, SK 솔믹스, 서진, 그죠? 이런 거, 에코프로, 에코프로피, SM, 뭐 이런 것들 많이 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여요. 카페24,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보는 게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. 오늘 보면 코스닥에 또 오늘 개인들이 1300억 정도 붙었어요.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. 오늘은 또 개인들이 붙었다. 1300억 정도 붙었는데요. 코스닥 오늘 상한가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만큼 시가총액 작은 것들로 지금 매기가 되게 붙어요. 막 그러니까 세력들이 막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. 이게. 변동성이 많고 재료만 살짝 넣으면 상한가 보내는 개인들 따라 붙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. 이쪽 자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. 요 위쪽에서 옷걸이 차트 하나 만들었거든요. 망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. 요 자리는. 근데 내일이 코스닥은 되게 분기점이고요. 거래소는 내일도 힘 없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. 그래서 9월달까지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현금화 전략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. 여기서는 웬만하면 따라가지 마세요. 있는 종목 줄이는 전략 쓰고 현금화 가는 전략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애플, 그 다음에 테슬라, 말씀드렸겠지만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자리에요. 이 자리라고 보면 돼요. 이 자리, 이 파동이거든요. 고점 파동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렇게 뚫어 몰렸다가 꺾이는 파동이 만들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어제 자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요. 요 자리에요. 여기서 버터플라이 자리 만들어 놓고 파동을 어떻게 만드는지, 이 파동하고 이 파트 모든게 비슷한 건지를 한번 관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옥수수, 그 다음에 밀, 그 다음에 대두, 홍수 피해로 그 식료품들 있잖아요. 곡물 관련주들 값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중국을 보고 시진핑 주석이 먹방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다음에 움직일 테마는 식료품들 관련주를 잘 봐라 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. 하반기 때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. 그래서 9월 달에는 식료품 관련주들 있잖아요. 먹거리 관련주들 잘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곡물값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. 그 다음 금은 더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. 제가 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막 뭐라 했잖아요. 왜 떨어진다고 얘기했냐. 근데 결국은 떨어지잖아요. 밑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.
자,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슬라, 그 다음 애플, 뭐 이런 종목들도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윗꼬리에 다음 주에 액면 분할 시작하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학습효과로 삼성전자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랑 똑같이 올라가지 않을까, 그것도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액면 분할을 삼성전자를 먼저 했잖아요. 그걸 잘 우리가 착안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9월 달에는 덤더 보수죠. 남은 내일 목, 금, 그 다음에 월 보수적으로 볼 테니까요, 너무 급하게 매수매도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받아보자. 현금 유효해 보입니다. 현금 80% 그대로 유지가 있고요. 종목도 줄이는 전략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가지 말자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. 오늘 뭐 내일 모레 또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, 그 다음에 우리 금통위도 있고, 경제 성장률 자체는 안 좋아요. 그렇듯이 요 포인트를 보고 신물단들을 잘 보면서 대응하자. 급하게 매매하지 말자. 꼭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천 종목들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우리가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. 지금은 현금화, 예, 가져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에너지 더 드릴게요. 개굴개굴 팍팍! 감사합니다.